이야기 답, CI 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실손보험 딜레마. 할수록 보험사가 손해인 보험은? 펄펄 나는 변액보험, 올해 5조 원 넘게 몰리나? 와, 재테크 뉴스에서 만나보신 것처럼 보험은 참 종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CI 보험부터 실손보험, 변액보험, 달러보험 이런 보험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가끔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보험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사는 25개, 네. 손해보험사는 12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보험 회사가 36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요. 한 회사에서 한 달에 하나의 상품만 개발해낸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네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상, 새 거를 좋아하잖아요. 보험에서도 신상이 좋은 게 맞을까요? 저는 왠지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진짜요? 신상이 좋은 것도 있고 네. 또 구상이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상이 좋은 건지 구상이 좋은 건지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상과 구상 그 나름의 상품마다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자동차 점검하시죠? 그렇죠. 한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네.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점검도 지금 평균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보장을 받고 있는지 그 실질적으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부분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점검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곧 내 가정의 안전자산이라고 준비되어 있는 보험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점검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건 남겨놓고 필요하지 않은 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 같은 비전문가는요. 뭐가 나한테 필요하고 뭐가 나한테 필요 없는지 이거조차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하셔도 되고 네. 어려울 땐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아, 제가 왜 두 분을 옆에 두고 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험은 진짜 점검이 중요하고요. 중간에 점검할 때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같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어떠실까요? 자, 보험 중간 점검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가능하신데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불안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여러분께 저희에게 친절히 보험 점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사실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만나기 전에 제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 점검 받을 때 어떤 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보험 점검하실 때 첫 번째로는 보장 기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살펴보시면 80세, 90세 종신으로 만기가 설정이 되어 있으신데요.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60세 이후거든요. 맞아요. 네, 60세 이전에 끝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만기가 짧은 갱신형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첫 번째 보험 점검은 보장 만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만기인지 80세 만기인지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 60세 전에 만기가 끝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험 점검을 해드렸던 분인데요. 보험 증권에는 납입기간은 20년, 만기는 100세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 증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네. 특약 부분에 있어서는 3년마다 갱신형을 띄고 있었습니다. 어머. 네, 그런데 이 보험은 보장 만기는 100세 만기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년마다 갱신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 기간 형태가 많기 때문에 보험 증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100세까지인데 이게 지금 갱신형이 3년 단위로 된다면 100세까지 계속 갱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체크하셔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보장 기간이라면 두 번째는 뭘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보장을 점검하실 때 첫 번째가 보장에 대한 기간이죠. 네. 두 번째는 보장의 크기입니다. 크기요? 네네. 최근 이제 국립암센터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네. 암으로 발병해서 치료비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게요.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 암 같은 경우 2,800만 원. 네. 간암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 예, 그 비용이 든다 그래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네. 심혈관, 뇌혈관에 대한 질병 치료비는 2,000만 원, 2,800만 원 정도가 네. 소요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가입하신 보험이 암 보장이 어느 정도 되고 계세요? 몰라요. 가입은 했는데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시죠. 네. 예, 그래서 보장의 크기는 내가 치료, 큰 질병으로 인해서 발병 시에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 그 비용이 충분한가 네. 이런 부분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비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생계에 대한 위협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의한 또 내지는 질병 치료에 대한 부분이 크게 과하지만 않다라면 좀 포괄적으로 넓게 예, 크기에 맞춰서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너무 반성하게 되네요. 그냥 암보험을 잘 들었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정작 얼마 보장받을 수 있을지 보장 금액을 체크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와 함께 한번 체크해보시면 어떨까요? 보장 기간도 체크해보시고 보장 금액도 얼마나 충분한지 체크해보시고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해봤다면 세 번째 체크해볼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보장 기간과 크기를 확인한 후에는요. 세 번째는 보장의 범위입니다. 네, 어떤 질병이 오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지 다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암이면 모든 암이 돼야 되고요. 뇌 쪽이면 모든 뇌가, 또 심장 쪽이면 심장 쪽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뇌출혈 터져야만 나오거나 급성 심근경색, 심장 근육이 굳어야만 나오는 쪽으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뇌 질환에서는 100% 다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는 9%만 보장하는 뇌출혈의 진단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중간 점검할 때 살필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두 네. 가지가 아닙니다. 네. 보험 점검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의뢰를 받고 있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점검하는 데 기준을 두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에 대한 기간, 네. 보장의 크기, 네. 그다음에 보장의 범위, 마지막으로 갱신과 비갱신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시청자분께서 저희한테 보험에 대한 점검을 요청을 하셨어요. 이제 55세 된 여성이다 보니까 건강상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병원에 가려고 증권을 들여다보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는 본인 혼자서만 납입하는 보험료가 45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종합보장이라고 해서 질병을 종합적으로 보장받는 증권을 보니까 한 증권에 27만 7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더라고요. 45만 원 중에 27만 7천 원을 납입할 정도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암,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에 대한 보장이 5천만 원씩 각각 준비가 돼 있어요. 굉장히 크게 준비가 돼 있죠. 네. 예,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봤더니 80까지의 특약으로 예, 보험을 가입돼 있으시더라고요. 80까지 대단하죠. 잘하셨네요. 잘하셨죠. 네. 역시 앵커님 감각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80까지의 보장을 정말 포괄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하신 건 너무 잘하셨는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갱신형이라는 거예요. 진짜요? 가장 큰 단점이네요. 80까지의 보험을 네. 매년 갱신, 10년간 갱신형으로 가입이 돼 있으셔서 이분이 55세인데 65세가 됐을 때 실질적인 보험료는 10% 이상 인상이 돼요. 10% 이상이요? 네. 거기다가 60세가 넘게 되면 30%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와.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분은 지금 젊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한 거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너무 선택을 잘하셨어요. 80까지의 특약이에요. 포괄적인 보장도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65세가 넘은 이후에는 보장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70세, 80세에는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을까요? 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장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아... 이래서 보험은요, 정말 점검이 필요하고요. 갱신 보험료에 대한 폭탄, 이것도 꼭 분명히 놓치지 말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당장 40만 원대를 내고 계신 건데, 네, 60대가 맞아요. 되면 30% 인상이 되면, 그걸 어떻게 더 내셔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맞아요. 진짜 보험을 미리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보장기간, 보장 크기, 보장 범위, 그리고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이걸 따져보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만 딱 따져보면 완벽한 보험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보장의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보장의 크기, 세 번째는 보장의 범위, 네 번째는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이 네 가지를 순차적으로 보험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로 이사를 했어요. 네. 예, 이사를 해서 보니까 뭐 오래된 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뭐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오래 살다 보면은 그 집도 리모델링이 필수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가입한 보험료가 평균 어린아이 때는 태아보험부터 가입하고 20대, 30대는 보험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때 가입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40, 50세가 될 때까지 보험 점검을 한 번도 안 하신다?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새 집에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해서 거주를 하는 것처럼 10년,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들도 그 시대에 맞게 보장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이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네. 늘어진 안전벨트 어떻게 해야 돼요? 수선해야죠. 예, 빨리 교체를 하셔야 네. 됩니다. 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내 안전과도 굉장히 직결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험은 내 안전과 직결해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 사고로 인해서 그때 보험을 점검하고 그 보험사의 분쟁을 그때 점검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우리 네. 강성순 전문가님이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기 때문에 늘어진 안전벨트는 당연히 위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니까 미리미리 점검을 받으시는 게 진짜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검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내가 가입한 상품 내역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요.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미래에 나한테는 필요한 거는 꼭 남겨두시고 필요 없는 거는 네, 빼는 것이라고 봅니다.